일단 수영장만 있으면 돼. 수영장만 있으면 뭐. 일단 호텔을 예약해야 돼요. 호텔 예약 못하면 저 내일 노숙각입니다. 우리 같이 호텔 예약 좀 해볼까요? 시청자 입장에서 노숙각도 색다르다고요? 충전은 어떻게 하고 씻는 건 어디서 씻고 개하는 어때요? 물건 잃어버려. 장비가 얼마나 많은데 개하도 웬만큼 크지 않은 이상은 불편해. 그냥 혼자 여행하는 건 상관없는데 장비 뭐 이런 것들, 노트북 이런 거 어디다 둬. 그리고 막 씻을 때, 그리고 난 맨날 새벽에 들어오잖아. 새벽에 들어갈 때 막 방에 있는 사람들 다 자고 있으면 그게 좀 민폐야. 그런 게 약간 좀 그렇지. 뼈이다판디엔 하버텐 호텔? 이 호텔 추천한다고요? 가오슝 가면 그 호텔 묵는다고요? 들어가 봅시다. 호텔스닷컴으로 갑시다. 전 호텔스닷컴을 좀 많이 쓰는 편이라가지고. 크기도 크고 바로 앞에 강이 있다고요? 강에서 수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11일부터 16일까지 검색. 수영장 거기 없죠, 수영장. 자, 제가 원하는 수영장 몇 개 좀 이렇게 할게요. 자, 일단 수영장 있어야 되고, 수영장 있고 가격이 싸고 평점이 높아야 돼. 제가 거기 여자 게스트를 불러가지고 같이 수영을 하려고 수영장 가는 게 아니라 내 허리를 위해서. 자, 일단 1위 호텔이 어디가 뜨냐면 실크스 클럽이라고 떠요. 실크스 클럽. 아, 야경은 없어도 돼요. 야경까지 있으면 너무 비싸버리기 때문에. 실크스 클럽인데, 와, 여기가 이제 1박에 한 25만원 정도. 1박에 한 25만원 정도. 여기 수영장 지려. 수영장이 이게 하늘에, 이게 꼭대기 옥상 수영장인데 어마어마해. 최근 3시간 동안 3번 예약이 됐대. 인피니티 불이야. 근데 수영장이 있으면 싸지가 않아. 절대. 수영장이 있으면 절대 싸지가 않아. 와, 쉽지 않구만. 호텔스 콤바인으로 들어가 볼게요. 수영장이 있으면, 왜 제가 수영장을 있는 곳으로 가려면 일단 제 허리 때문에 수영 한번 딱 하면 허리 확 풀리거든. 지랄하고 자빠졌네. 목욕탕 가서 수영을 하면 된다고요? Not fun. Not fun at all. 일단 수영장만 있으면 돼. 수영장만 있으면 뭐 요금 순으로 딱 한번 보자. 오, 잠깐만. KH is stay? 수영장이 있는데 1박에 만? 잠깐만, 1박에 3만원이라고? 어우, 잠깐만, 여기 수영장 있어? 없을 것 같은데? 없는데 있다고 해놨지. 아이씨, 가짜 정보들 좀 올리지 말라니까. 수영장이 없는데 왜 있다고 그래. 졸라 짜증나게. 일단 수영장이 있고 고객 평점 순. 1위는 이것도 실크스 클럽이야. 1위는 실크스 클럽이고 2위가 H2O 클럽이라고. 야, 이 호텔도 이것도 새삥이네. 새 호텔이야. 지금 이용 후기가 70개밖에 없어요. 가격은 얼마냐고요? 이것도 5박에, 이건 5박에 90만원이네. H2O는 5박에 90만원. 1박에 한, 1박에 18만원이네. 아, 이것도 세다. 스프링 힐 리조트. 와, 이거는 멀리 있네. 야, 이거는 1박에 35. 어? 리즈 호텔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리즈 호텔. 5박에 한 45만원? 이게 수영장이 있어? 오, 5성급인데? 평점도 되게 높아. 오, 잠깐만, 리즈 호텔 여기 괜찮은데? 오우야, 여기 실내 수영장인데. 와, 사우나부터 시작해서 다 있는데? 1박에 한 9만원에서 10만원? 여기 보면, 자, 이 또 사이트로 들어가 봐야 돼. 사이트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뭐 수수료랑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호텔스닷컴 있네.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박에 10만원 괜찮지 않아? 수영장 딸린 거 치고? 근데 일단 이거를 봤는데, 이거 수수료까지 해가지고 이거 딱 예약하면, 이거 딱 한, 1박에 한 10만원 정도 나오겠는데, 이거?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가격대가 일단 너무 좋아. 디럭스 더블룸? 디럭스 더블룸, 이거 보니까 거실도 있는데? 이거 예약하니까 54만원 나오는데? 1박에 11만원. 세금 및 서비스 요금 딱 해가지고 54만원 정도 나와. 자, 일단 리즈 호텔 킵하고, 다른 것도 좀 봅시다. 가오슝 히트 호텔. 아, 근데 여기서는 시내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히트 호텔, 근데 5박에 30만원밖에 안 해? 수영장이 있어? 아, 수영장 없는데 왜 있다 그래? 아, 나 진짜, 씨. 어이가 없네? 그랜드 하이라이트 호텔, 아. 아, 88층, 여기. 여기는 5박에 70만원이네. 1박에 15만원 줘야 돼. 아, 옛날에 나 싸게 끊었을 때 여기 1박에 8만원으로 끊었었는데. 야, 지금 그 가격 안 나오네. 더 그랜드 호텔 가오슝. 아, 평점이 이거 시내에서 너무 멀어요. 숙소에서 결제.
52만 5천원, 어? 더블 디럭스 시티뷰. 아, 여긴 너무 좋은데 시내에서 너무 멀어. 한번 나오려면 좀 빡세. 그리고 야외 수영장, 어, 지리네. 근데 이런 데는 좀 이렇게 게스트가 있을 때, 여기는 진짜 휴양하러 가기 딱 좋아. 여기 진짜 그랜드. 여기는 나중에 게스트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벤트가 있을 것 같을 때 그때 제가 여기 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랜드 여기 좋아. 제가 지금 마음이 제일 가는 곳은 리조 호텔. 거기가 마음이 제일 가요. 로얄 리스 호텔,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 평점이 좋고 이용 후기도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시내랑 가깝고. 예약합니다. 오케이, 예약했어. 리즈 호텔 예약했어요. 리즈 호텔 총 가격 53만 3,813원. 거실 있는 걸로 했어. 거실 있는 걸로. 오케이, 나이스.